뭐 절약하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중간 창틀을 바꾸는 과정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이제 창틀을 원래는 이제 창틀을 안 바꾸고 팔려다가 네. 깎아주는 방식으로. 네. 근데 이제 창틀을 해주고 더 비싸게 팔았잖아요. 네. 이 사례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요, 사람들이 네. 무언가를 하는 게 귀찮아하는 거를 그때 가서 알았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베란다하고 네. 그 중간에 거실 사이에 샤시가 점유자분이 이제 떼셔 버리셨는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매도할 테니까 네. 그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네. 본인들이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는데도 이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그 인테리어로 해서 꾸미면 사람들이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부동산에 가서 이제 원인을 알고 네. 샤시 업체를 몇 군데 갔어요. 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네. 120만 원에 그날 바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500만 원 안 깎아주고 네. 매도를 했더니 바로 설치가 된 걸 보고 바로 계약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500만 원 깎아줬으면 나한테 손해였을 그쵸. 텐데 나는 120만 원을 했고 300만 원은 380만 원을 번 셈이 됐죠. 야.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사람들이 새 집을 이래서 원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옛날 생각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네. 정말 깨끗한 집, 잘 돼 있는 집을 원하지 뭔가 부족한 집은 사람들이 안 할 거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 이거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를 귀찮아하는구나 네. 그때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무조건 뭔가 경매든 공매든 해서 네. 팔 때는 다 고치고 파는 게 답이겠네요. 이게. 네 맞아요. 왜냐하면 300만 원 수비립을 해서 1000만 원 더 높게 그렇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나는 500만 원 수리비를 들었는데 뭐 1000만 원에서 뭐 1500만 원 더 높게 네.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공매 같은 경우 이제 하면은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오래된 빌라들이 이제 그 샤시가 뭐 쇠로 된 거라든지 네. 아니면 되게 나무로 된 샤시로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다 그냥 되게 플라스틱으로 네. 돼 있는데 네. 그럼 만약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뭐 고장이 많이 안 났어요. 네. 그래도 바꿔서 파는 게 낫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저는 네. 칠을 했어요. 아 페인트를? 네. 아. 페인트 그러니까 많이 너무 상하지 않았으면 페인트 칠을 했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 그 포장 그거 있어요. 그 시트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무 연한 만약에 이게 진한 색이었다 그러면 좀 네. 연한 색깔로 시트지 나무 색깔로 된 시트지를 직접 붙이거나 네. 아니면 그 아시는 분이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네. 2, 30만에 그냥 맡겼어요. 그러면 그 효과로 인해서 몇 백만 원을 더 내가 매도가에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망가진 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뭐 수선을 하든 고쳤으니 그렇죠. 맞다는 너무 거죠. 너무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고요. 진짜 필요한 경우 아까 같이 샤시가 정말 없는 경우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설치를 했고요. 그 이제 인천 미추 얼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입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실패했다. 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손해를 본 건가요? 어떤 네. 건가요? 결과적으로 네. 400만 원 정도 손해본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빌라를 낙찰을 받았을 경우는 뭐냐면 처음부터 신축이라 네. 사랑에 빠졌던 물건이고요. 아, 네. 네. 처음에 신축이라 네. 다른 거 옆에 보이지가 않아서 이 빌라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금방 팔리겠다. 그쵸. 아니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빌라는 이제 임장을 갔을 때도 네. 이미 뭐 사랑에 빠졌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임장을 가던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는데 네. 그 일요일 날, 그 부동산이 다 문을 닫잖아요, 네, 요즘에. 네. 근데 딱 한 군데가 네. 문을 열려 있어서 네. 갔어요. 그랬더니 그 실장님이라는 분하고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신축 빌라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금방 팔아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빌라는 인기가 많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덜컥 날짜를 받았죠. 네. 덜컥 날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낙찰을 받고 이제 갔는데 했는데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네.
그 지역이 너무 낙후가 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 낙후가 되어 있고 네. 그 집만 새 집이었는데 그 주변 분들은 그 집을 소화할 만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고 네. 다른 데서 오지 않으면 이 빌라는 팔 수가 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네. 그거를 알고 나서 과감하게 팔았어요. 과감하게 팔고 400만 원을 손해를 보고 차라리 이걸 팔아서 다시 휘전하는 게 낫겠다 네, 싶어서 네. 근데 이제 공매를 하다 보면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판단을 빨리빨리 할 때가 있는데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아, 근데 이 물건은 단독 나찰이었나요? 네, 이 물건은 단독 나찰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찰이 돼서 네. 제가 이게 왜 유찰이 됐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주차장이 좀 미흡했어요. 아, 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네. 처음부터 새 거라 네. 사랑에 빠졌던 네, 물건. 네. 그게 위험 요건 중에 하나예요. 네.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네. 폭 빠져버리니까 네. 나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아, 그 손해보고 이제 파셨잖아요. 네. 그럼 바로 팔렸나요? 어땠나요? 이게 금액을 네. 예, 내가 낙찰받은 것보다 낮게 이제 했더니 네. 예, 금방 팔렸죠. 바로 네. 팔겠네요. 네. 그럼 작가님이 그 좀 선호하는 빌라의 연식? 네. 뭐 몇 년 이상 된 거 아예 안 본다든지 네. 가게 아무리 쌓아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네. 순수 인테리어를 해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된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까 경험이 네. 쌓인 거예요. 네. 노하우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수 인테리어를 함으로 인해서 네.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쌓였긴 했는데 그 비용하고 생각하면 너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이제 제가 공매를 하는 물건들도 보면 연식이 짧은 거. 네. 왜냐하면 짧은 것들은 일단 깨끗해요.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매매도 빨라요. 매매도 빠르고 휘전율도 빠르고 그다음에 금액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 네. 그 이제 광주 초월읍 대쌍역리 4층 소재 빌라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좋았던 그 명도 화성도 그렇고 네. 그 임차인분들, 점유자분들 네. 굉장히 매너가 있었던 분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러면? 저는 네. 이제 구매를 하면서 네. 아 이런 분도 만나는구나 했던 네.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 낙찰을 받고 네. 전화를 했는데 너무 호의적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전화를 하면 네. 탁 끊어버리거나 그런 뭐 나쁜 말들을 하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분은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걸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나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통화로도 저는 느꼈어요. 네. 뭐냐면 아 이분한테 내가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느낌이 와서 물어봤죠. 혹시 그랬더니 네. 아, 흔쾌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간을 잡아서 오시면 네. 본인이 집을 보여줄 테니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농수산물 가가지고 네. 망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네. 갔어요. 네. 그리고 막상 이제 근처에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이제 너무 갑자기 바쁘시다고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주시면서 와. 집을 직접 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막상 이제 비밀번호를 받고 현관 앞에 딱 섰는데 네. 두렵더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그 쓰레기 자국 네. 그 연상이 됐잖아요. 네. 와, 이 집도 그러면 어떡하지? 네. 걱정이 막 앞서서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누르려고 하다가도 멈췄다가 네. 다시 누르려고 하다 멈췄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고 네. 비밀번호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네. 어머, 강아지, 흰색 강아지 두 마리가 네. 짖지도 않고 네. 막 반기는 거예요. 네.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어머나 얘네들 정이 그리웠나? 이럴 정도로 아, 네. 그래서 너무 이쁘길래 옆에 사료도 마침 있어서 네. 제가 사료도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었는데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집을 보라고 하셨나?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둘러보고 이 집은 또 특히 특징이 뭐였냐면 네. 4층 복층짜리 빌라였어요. 끝층에 복층 4층짜리 빌라였는데 네.
올라갔더니 화장실이 있었죠. 네. 미니 부엌이 있었죠. 와. 보일러도 별도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거기다 테라스까지. 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빌라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딱 내부를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갔더니 이런 빌라들은 적어도 3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그 테라스에 네. 그 조명등도 이렇게 다 달아놓고 네, 아주 너무 분위기 있게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집은 정말 너무 호의적인 그 점유자를 만나서 좋은 케이스였어요. 이 집 얼마였어요? 낙찰가가? 이 집은 낙찰가가 네. 1억 9,050만 원. 야, 1억인데 보층에 테라스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매매가가 거의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네. 집 중에 하나고요.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직 월세가 네. 아, 그리고 이분이 네. 명도 가정에서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본인이 한 달만 여유를 주면 집을 비워주기 그 이사비 없이 집을 비워주겠다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법적 절차 없이 너무 호의적이기도 했고 예의 바르신 분이기도 했고 해서 네. 제가 그 한 달 여유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네. 믿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뒤에 전화를 했더니 네. 사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수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100만 원을 그 월세를 드릴 테니 몇 개월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비수기였기도 했고 네. 겨울이었으니까 네. 아 그래도 이분한테는 이제 처음부터 느낌도 좋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드기로 하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꼬박꼬박 이제 100만 원이 월 초면 1일이면 100만 원씩 입금 월세를 예,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효자 물건이죠. 야. 네. 근데 이 물건도 이제 조만간 네. 3억 이상으로 매매를 해서 네. 예, 좋은 물건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호의적인 점유자를 만나는 거는 뭐 어떤 거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좀 개인의 이례적인 케이스인가요? 드물어요.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었고요. 네. 이제 공매를 하면서 이런 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 낙찰자와 점유자 관계는 힘든 관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얼굴 붉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그 뭐지 낙찰자는 기분 좋지만 낙찰을 받고 기분은 좋지만 이분들은 힘든 분들이거든. 그쵸. 몇 개월 전부터 시달리셨을 거고요. 1년 이상을 시달렸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반기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분들을 좀 이해하고 그분들이 좀 적대시하게 나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분과처럼 이렇게 이제 친절하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전에 이제 연식이 짧은 빌라를 선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연식이 짧은 거는 다 누구나 좀 신축이니까 네. 좀 뭐 입찰가가 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잖아요. 응? 입찰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네. 좀 금액이 좀 비싸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좀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공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공매 같은 경우는 숨어 있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관심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물건들을 찾는 게 네. 관건인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임상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어떤 물건을 찾는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낡은 빌라들. 네.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한 연식이 한 5년에서 10년쯤 빌라들, 네. 그리고 3, 4년 빌라들,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찾을 때 5년 이전 거를 찾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물건을 찾고, 거기서 짧은 연식을 선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자, 나는 이제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네. 정말 낡은 빌라를 사가지고 내가 손수 인테리어를 해서 조금 더 받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연식이 짧은 걸 선호를 하는 거죠. 아, 저는 그 작가님 지난번에 인터뷰하고 나서 네. 그 옴비드 가서 봤거든요, 물건들을. 네. 아, 근데 진짜 뭐 빌라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맞아요. 정부 기관에서 뭐 임대차를 나온 물건들도 예, 있고, 임대 물건도 있고, 뭐 귀금속도 진짜 있고, 네, 카메라도 있고, 네. 네, 자동차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아니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그래서 관심만 있으시면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공매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네. 네.
그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네. 알게 됐다. 네. 어떤 변화들이 좀 일어나셨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일단 마인드와 네. 규칙과 네. 그다음에 그 나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도 했지만 네. 더 많은 꿈과 희망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나만의 루틴이 생겨가지고 공매 하루하루를 공매로 시작해서 공매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 지금이 부동산이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좀 공매 물건이 좀 네. 공매 그 상황이 네. 물건이 좀 늘어난 게 느껴지시나 아니면 뭐 아직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나와 있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지금 시작인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되다 보면 네. 경매 물건도 공매 물건도 나올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네. 공매 물건이 많든 경매 물건이 많든 내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네. 네. 핵심입니다. 네. 그 책에서 이제 아무리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아끼자. 네. 내가 뭐 소득 늘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껴서 이거 알뜰살뜰 모아서 부자가 되자 이런 생각이 많은데 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절약은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절약을 하지 않으면 네. 정말 부자는 될 수 없고요. 부자가 되기 위한 습관에 절약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약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절약을 해야 시드머니를 모을 수가 있고 네. 종잣돈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절약하는 건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는 크지 않다는 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네네.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네. 난방비 네. 난방비를 온도를 높이지 못했고 절약을 하느라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으면서도 에어컨의 온도를 낮추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절약해야 된다는 그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워낙 집값도 이제 워낙 높게 상승돼 있고 그리고 그 절약만으로는 그리고 월급만으로는 생활비하고 그거 가지고 저축하고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큰 부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절약은 정말 중요하죠. 모든 발판이 그 절약으로 시작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가님 그 투자가 이제 공매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낙찰 받고 이제 등기를 하루 만에 이제 해서 파는 경우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그 되게 운이 좋은 경우 아닌가요? 너무 좋은 경우. 그렇죠. 저도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제가 이제 이상하게 네. 공매를 하다 보면 끌리는 물건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네. 그 좋은 물건이죠. 네. 네, 딱 봐도 로드뷰를 봤는데도 네. 위치도 좋고 네. 보니까 옆에 공원도 있고 생활 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물건이 딱 그 물건이었는데 네. 임장을 갔을 때 네. 로드뷰 이게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임장을 가서 보니까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네. 꽃피는 5월. 네. 와, 뭐 온 세상에 다 꽃으로 물들여 있었고 네. 그 여행처럼 갔던 임장이었는데 옆에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뭐 너무 꽃들이 많이 펴서 예뻤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상권들이 형성돼 있어서 네. 생활하기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계단식 빌라였는데 2층이라 네. 뭐 엘베 안 타도 되고 걸어 올라가도 충분히 뭐 가능했던 물건이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공실인 걸 알았냐면 네. 그 입찰 공고문에 그 공실인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네. 그 부분을 딱 캐치를 하고 네. 이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이렇게 공고문에 공실인 물건들이 올라오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전화를 했어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공실이 맞대요. 그러면 이 물건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 꼭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네. 직접 찾아갔죠. 그랬더니 네. 벨을 누르고 뭐 또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벨도 눌러보고 문도 두드려보고 또 혹시 밤에 가서 또 혹시 또 누가 살고 있나 불빛이 새어나오나도 보고 했는데 공실인 게 이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넘기지 않아요. 전입세대 열람서라고 해서 네. 행복
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세 열람을 하면 네. 거기 전입세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열어봤더니 전입세도 열람 열어봤더니 사람도 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물건을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서 그때 근데 제가 시드머니가 좀 작았었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라 네. 이게 보수적인 금액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욕심은 나고 네. 뭐 돈은 부족하고 네. 그래도 어떻게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입찰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2등하고 80만 원 차이로 제가 1등으로 네. 낙찰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와 이게 끌리는 물건이고 내가 욕심을 부렸더니 네. 어머나 이게 보수적인 금액으로 그래도 들어갔는데 나한테 정말 행운이 이게 왔구나 해서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었는데 등기 하루 만에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고 나면 네. 아니 그 저희가 이제 잔금을 치르 한 달 뒤 잔금을 치르고 나면 네.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네.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했는데 부동산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찾아갔었죠. 부동산에 네. 이런 물건 있는데 이제 이거 매도해 줄 수 있냐고 미리 얘기를 했었었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등기도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면 하루에서 적어도 3일은 네,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전화가 온 거야. 벌써 저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던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저도 이제 고민스러웠죠. 네. 이 물건을 아,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까? 네. 이런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바로 나타나면 너무 싸게 나는 네. 거 아닌가. 내가 네. 너무 싸게 불렀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 말씀이 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은 임자가 있을 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건을 빨리 매도를 하고 다음 물건으로 갈아타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네. 너무 잘했던 거죠. 왜요? 바로 다음 물건으로 네. 다시 갈아탈 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정말 하루 만에 나타난 물건이었다는 처음이자 이것도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공실이었던 거잖아요. 네. 문이 잠겨 있었나요? 네, 문이 닫혀져 있었죠. 뭐 그럼 문을 그럼 어떻게 누가 번호를 알려줘요 그거를? 제가 네. 이 물건을 네.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내부를 볼 수 있느냐 네. 그랬더니 등기 전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전에는 볼 수 없다고 해서 사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이거는 법적으로 될 수 없는 네. 부분이니까 네. 매매 잔금을 다 치르시고 그 부분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으신 분들은 매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면 네.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네.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매매 잔금을 다 치르고 네. 소유권 인정 등기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저희 이제 열쇠 수리공 있잖아요. 네. 그 불러서 이제 처리를 했죠.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 법적으로 하나 하자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 이게 어쨌거나 그 공공운에 이제 내부 사진이 찍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사실 감정평가사는 알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공무원이 알려줄 수 있었던 건데 네. 소유권 인정 등기 됐었으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맞으면 나중에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네. 절대 이제 알려주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간혹 한 분이 계시긴 하는데 네.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